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개미를 키우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아주 단순하잖아요. 노랭이 좋아, 쪼랭이 좋아. 이렇게 개미 사육은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틈이 없죠. 좋아하는 개미들에게 공통적으로 밥 주고 개미마다 좋아하는 습도 온도를 맞춰주고 하면 알아서 크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지요, 사육법. 그러나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미 구식이다. 그보다 최신 나라의 어린이는 알아서 크는 자동성장. 밥 넣고 물 넣고 냅두면 알아서 크는 개미 사육이 미래다. 아무튼 이 밥과 물 온도,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개미의 삶에 꼭 필요한 기본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그 환경 조성만 잘하면 채집한 개미들이 죽을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미 사육 달콤한 맛, 희망편이 있다면 당연히 절망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미 사육을 하며 얻는 스트레스는 개미가 죽었어 같은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개미가 생활하며 만들어내는 모습들, 자잘자잘한 것들 거의 전부입니다. 알을 안 낳는다던가, 밥을 안 먹는다던가, 집을 더럽게 쓴다던가. 특히 개미들은 같은 상황을 제시해도 말이죠. 녀석들 말 하나도 안 들어 하기 때문에요. 사육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결국 욕심을 버리고 그래, 살아있는 게 어디냐, Where is living crab? 하며 개미를 대하게 되지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개미 사육 연전연승의 길이다. 장땡 중에 장땡은 일단 좋으면 장땡. 큐큐 개미굴. 보통 개미를 키우지 않는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개미 사육자의 이미지는 말이죠.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빨대를 연주하며 삘릴리 개미굴 개미굴 삘릴릴리 하면서 개미 왕국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제국의 황제. 그야말로 뛰어난 지능과 전략을 겸비한 이 시대의 돌고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아시다시피 저처럼 평소엔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육을 하는 낭만주의 사육자라 할지라도 아주 우연히 복권처럼 일도치 않은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여기 작은 쪼랭이 개미들의 사육장을 보시면 말이죠. 다양한 석고를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개의 작은 개미 왕국들이 각자의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까요? 엥? 부산 가서 왕국 두 개 잡아오신 거 아닌가요? 왜 네 개나 있죠? 이 고약한 사기꾼, 지만 키우려고! 지만 키우려고! 하며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투자해 부산에 내려가 개미를 잡아왔다면 말이죠. 투자, 투자.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언제나 올인으로 베팅을 하던 상남자식 투자법은 언젠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런 교훈을 직접 겪은 저는 큰 쪼랭이 왕국이 있길래 쪼개버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제 시드머니처럼 토막난 왕국. 그런데 이렇게 쪼개는 것도 나름의 기술로 쪼개는 거라서 말이죠. 일개미 애벌레를 수학적 비율로 잘라 나눠서 4개의 왕국 모두 넉넉한 애벌레로 모두 만족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선택은 역시 신선한 자연산 왕국을 직접 채집한지라 애벌레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랄까요? 애벌레가 미래다. 쪼랭이 왕국. 아무튼 잘 나뉜 개미들은 대부분 습도가 조금 있는 석고에 몰려있는 모습이지만 여기 조물애기 쪼랭이 녀석들만 통로에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초경 석고로 만들어진 튼튼한 집에 왜 들어가지 않는지, 집이 마음에 안 드는지. 물론 이런 것들이 사육자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겠지만 노련한 사육자라면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복권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당첨을 의도하고 구매했지만 낙첨되는 것. 나는 당첨을 생각하고 사건만 영수증만 남았다. 영수증 지참했는데 왜 환불 안 해줘요? 아무튼 개미들은 역시 의도한 그대로 살아가진 않는다. 우리가 사육을 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개미들을 사육장에 넣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며 개미들을 보게 되는, 물론 저도 생각으로는 이런 모습, 녀석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항상 관찰하며 볼 수 있는 아기자기 옹기종기 키키키 귀여워 사육 상황을 상상했었지만 유독 이 녀석들만 굳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모릅니다. 좁아서인지 어두워서 그런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다른 녀석들은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단순히 어떤 개미는 어떻게 키워야 해 하며 말할 수 없죠. 개미 사육 랜덤 게임 너무 재밌어. 그래도 개미 사육 채널이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요, 포기하는 방법이 있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 포기, 그것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 아니다. 왜 포기를 하냐면 말이죠,
개미들이 왜 여기에 자리 잡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육장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며 걱정을 하지만 잠시만 개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여기가 좋앙.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미들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은 녀석들 스스로가 여기가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 기준이 아니라 개미 기준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같은 개미라도 좋아하는 습도에 따라 수분 공급구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경우, 조금 떨어져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들이 좋다는데 싫으면 말아라 하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냅두다 보면 시간이 흘러 사육자가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어때요? 포기했을 뿐인데 아주 결과가 좋죠? 이렇게 제가 사육하는 개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니까요. 이런 지들이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왜 오히려 좋냐면요. 당연히 개미가 본인들이 들어갈 사육장을 둘러보고 이 집으로 할게요 하면서 사육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넣어진 개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환경이 맞는다고 한다면 개미의 성장은 아주 순탄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쿄쿄의 개미구라며 떠오르는 개미인 이 녀석들을 보시면 말이죠. 올해 채집한 노랭이들입니다. 이 녀석들을 보면 뭐랄까 왕국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두었죠. 뭔가 녀석들이 작은 공간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작게 씨앗을 심고는 아,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자동성장, 그 찬란한 사이버 혁명 하는 그런 여유로운 사육으로 여왕개미들이 알아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랄까 나의 작은 스마트 텃밭 같은 느낌이랄까요. 영리한 제가 만든 이 텃밭에 배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나는 사실 개미를 키우는 농부가 아닐까. 아무튼 이런 신여왕개미 시절의 사육을 저는 전형적인 기본 사육법을 사용하거든요.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알아서 알 낳고 키우는 개미들 아주 달콤하다. 하지만 이 달콤함에 취해 사랑에 취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노랭노랭 노래를 부르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얘네도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알도 안 낳고 나도 먹고 여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녀석들.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눈높이죠.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을 키우면 한 번씩 난소발달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보통 개미 사육에서 난소발달의 이미지는 왕국의 여왕이 아, 알 낳는다. 나는 알 낳는다. 해서 배가 커지면서 알을 그냥 막 주렁주렁 낳는 그런 이미지의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사실 난소발달은 모든 여왕개미가 한 것입니다. 아니, 여왕개미가 산란을 하려면 난소발달을 했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난소발달의 조건이 늘 문제입니다. 노랭이는 비행 후에 바로 난소를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한번 싹 보고 아! 안 낳아도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여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개미들은 며칠 안에 끝나는 난소발달보다 신중하달까요? 그래서 이 노랭이가 성장이 느렸다 하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빨리 알을 낳고 키우기 시작했다면 좋은 환경을 잘 맞춰준 자신을 칭찬하면 되는 것이죠. 내 덕이요 개미 탓이다. 그래서 성장이 빠른 녀석들은 까탈스럽지 않은 개체들이라는 것이고, 느린 녀석들은 반찬이 이게 뭐냐고 투덜거리면서 밥은 먹은 그런 애들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개미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 없다면 최대한 개미들이 좋아할 법한 환경에 맞춰주는 것이 사육에선 아주 중요하고, 이 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여왕개미를 안심시키는 것, 그것이 개미들의 순탄한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라 이렇게 통로에 살아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개미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절대.